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파일 심층분석. 먼저 오늘 검찰 고위급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됐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늘 못 들어본 이름을 제가 지금 적어놨어요. 그게 누구냐면 구자연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앞에 띄워놨는데, 구자연이 누구지라고 하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전체적인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그 인사나 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옆에 보시면 제 얼굴 가려도 되니까, 서울고검장의 이성윤 지검장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 기레기들의 저는 기사가 더 웃겨요. 피의자 이성윤 승진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세계일보 기사가 가장 악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일보 기자. 세계일보 기사가 가장 악의적인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서울고검장의 이성윤 지검장, 이거는 승진한 거죠, 그쵸? 피의자 한동훈, 뭐, 승진, 뭐, 그렇게는 안 쓰죠. 윤석열 사단, 뭐, 수사권이 없는데, 뭐, 배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김관정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김관정은 강원도 출신이라서 제가 이거는 권남동계다라고 했는데, 나름 그냥 외곽으로 빼고, 그다음에 대전고 여완섭은 참 생명줄이 긴것 같아요. 여완섭. 그쵸? 대구고검장의 권순범, 하여튼, 부산고검장의 조재현, 광주고검장의 조종태, 그리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주자연,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검찰국장이라고 얘기했죠. 왜 검찰국장이 중요한 자리인지는 여러분들에게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검찰의 인사와 그 돈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의 인사와 돈줄을 주고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 누구도 여러분들 검찰국장에 그 구자연 검사가 들어갈 거로 몰랐는데, 이 구자연 검사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거예요. 운동권 출신. 일단 대학대 운동권 출신인데, 아마 내일부터는 조중동이 이 구자연 검사를 엄청 씹어댈 거예요. 구자연 검,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예상해 드릴게요. 조중동이 아마 구자연, 신임 법무부 감찰국장을 많이 씹어댈 겁니다. 구자연 검사. 되게 좋은 검사예요. 전체적으로 이번 검찰 인사를 평가를 하면 A예요. A. 정말 잘된 인사예요. 이미 이 사람은 운동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 역량 등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중요한 건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이었어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 믿을 만한 사람이죠. 추미애 장관님,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고, 정말 법무부 대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청와대 대변인, 각 부처의 대변인은요, 그 장관의 그 국정 철학이나 대통령의 그 청와대의 입이라고들 얘기하는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같은 분들이 많이 하고,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법무부의 그 인식이나 철학, 그 법무부에 대한 어떤 인식이 같은 분들이 대부분 하는 거고, 이성윤 지검장과도 굉장히 인연이 많은 사람이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저거 기억나세요?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그때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번 반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란이 어떻게 있었냐면, 1, 2차장이 사표를 던지면서 이성윤 동반 사퇴하자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이성윤을 쫓아내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들이 사표를 던지면서 이성윤도 같이 사퇴하자라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검사가, 법무부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던 그런 검사가 바로 구자연 검사입니다. 이분이 검찰국장으로 왔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김관정, 그쵸? 어제 김관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권선동 라인이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이 수원 보면 고검장으로 갔는데 나름 본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면 나름 어떤 승진을 했기 때문에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검찰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생리가 수사권을 가진 검찰들은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예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직으로 물러나면 그냥 잊혀지는 존재가 돼요. 검찰 안에서도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검찰 안에서도 한직으로 밀려나면 그냥 잊혀지는 검사가 되는 거고 굉장히 막강한 그러니까 서부지검, 동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이거를 여러분들 그 사대문 안에 우리 그 지검장이 가장 그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동서남북 지검장을 잡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서울 고검장으로 가서 이 사람은 불만이 없을 테고 검찰의 어떤 검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 동조할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뭐 윤석열 사단 뭐 여완섭 이런 애들 24기 권순범 25기 뭐 이런 애들은 지방에 어떤 고검장 자리로 그리고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었던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고검장이고요. 이거는 고검장 표고 지검장 표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사단 얘기는 조금만 이따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지검장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게 뭐죠?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정수. 제가 어제 저는 심재철이나 이정수 둘 중에 한 명을 얘기했는데 제가 심재철 지금 남부지검장은 봤더니 본인이 고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재철 여기 보이시죠?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이정수.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동부지검장, 북부지검장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이종근도 우리 동서남북의 서부지검장 자리를 드디어 지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지검장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박은정 검사의 남편인 이종근 검사가 우리 동부, 북부, 서부, 남부가 있는데 남부지검은 심재철이 잡고 있고 서부지검은 이종근이 잡고 있고 북부지검은 배영원, 심우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고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수원지검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여기 수원지검장은 김학의 사건을 다루던 수원지검 윤석열 사단이 김학의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기소를 했었죠. 그래서 그 수원지검장에는 반부패 부장이었던 신성식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징계에 참여했던 사람, 그렇죠? 윤석열 징계에 참여했던 신성식이 수원지검장으로 갔고 여기에서 또 눈여겨볼 사람은 박찬호 윤석열 사단인데 광주지검장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게 법무연수원장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조남관, 추미애 장관을 뒤통수 치고, 추미애 장관 뒤통수 치고 있던, 조남관 씨가 드디어, 연수원장 자리로, 이거 참 쪽팔리죠? 대검 차장하다가 법무연수원장으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여기에 연구위원, 여러분들, 그 유명한 9번선. 뒷북 9번선 연구위원회는 강남일 이거 다 윤석열 사단이에요. 기획부장의 윤대진 다 모였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윤석열 사단 여기 아마 CCTV 한대 정도는 설치해 놔야 될것 같아요. 여기 다 모였고 유일하게 윤석열 사단에서 역시 한동훈이가 세요. 세기는 한동훈이가 세. 한동훈이만 승진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이 승진했어요. 사법연수원 부원장. 승진을 했습니다.
좌천됐다고 얘기 못할 거 아니야. 왜 언론들은 피의자 이성윤 승진이라고 해놨는데, 야 한동훈은 피의자 아니야? 한동훈도 피의자잖아. 그렇잖아. 너무 웃기지 않아 언론들? 이성윤 지검장한테만 피의자 이성윤 고검장으로 승진. 야 피의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승진.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한동훈 넌 좀 있으면 네 핸드폰 까질 것 같아.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포렌식 한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잘 그 핸드폰 이제는 까지면 좀 곤란하겠죠. 예, 비번 이제 스스로 까든가 얼마든지 이제는 너의 시간이 한동훈 너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얘기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전체적인 임은정 검사 여러분들이 뭐 진혜원 검사 뭐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고검장급 현재 오늘 인사 총평을 해드리면 29기까지 움직였어요. 29기까지 움직이고 임은정 검사는 중간 간부급이에요. 중간 간부급. 중간 간부급 인사이기 때문에 30기거든요. 임은정 검사가. 그러니까 30기인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임은정 검사는 대검 감찰부를 신청했다는 소리가 있어서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차장 검사들의 자리 이동이나 그 아니면 지검장들이었고, 임은정 검사는 이번에 그 기수에서 30길에서 중간 간부 인사는 7월에 이루어집니다. 중간 간부 인사는 7월에 일어나서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검찰 인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 사단을 연수원으로 다 몰았다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윤석열 사단이라고 했던 특수부 검사들 이제 연수 좀 받아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연수를 좀 받아라. 이건 뭐냐면요, 니들 옷 벗으라는 소리죠. 그렇죠? 옷 벗으려면 벗고 버틸려면 버텨라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조남관은 100% 벗을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제가 여기서 보면 조남관은 법무부 대검 차장하다가 지금 법무연수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조남관은 옷 벗고 윤석열 캠프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고, 9번선도 제가 보면 옷 벗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근데 아마 전략상 제가 보면 분명히 얘네들 중에서 버틸 놈들은 있을 거예요. 조남관 이외에는 버틸 확률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자기네들이 또 검찰권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선까지는 버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연수원을 여러분들 윤석열 사단을 사실상 해체했다. 그렇죠? 윤석열의 사단은 여러분들 단순히 검사들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정치검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고 이런 말씀 안 됩니다. 검찰의 독립이라는 얘기를 하는 인간들은 자유한국당이에요. 국민의힘은 검찰의 독립성을 얘기합니다. 검찰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지 검찰이 조직이 독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부의 외청으로서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중립적인 존재가 돼야 되지 검찰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검찰은 여태까지 스스로들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독립을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정치 검사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검찰의 독립을 강조하고, 검찰은 독립, 여태까지 검찰이 독립을 못한 게 어딨어요. 그렇죠? 공무원의 중립. 모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되는데 유일하게 모든 선거에 개입하는 조직은 바로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총평을 하면 윤석열 사단은 사실상 이제 수사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수사권이 없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는 검사들은 여러분들 뭐죠? 그냥 식물인간이에요.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게 그게 검사입니까? 니들이 수사권 갖고 양아치 짓을 했기 때문에 수사권을 뺏은 거야. 이해가 가시죠? 윤석열 왜 네 패밀리가 수사권을 뺏겼는지 가만 생각해봐. 검찰 네 말 때문에 그런 거야. 검사가 수사권 갖고 그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니들은 깡패질을 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사법연수원과 법무연수원으로 갖다 놓은 거야. 그렇게 알아야죠. 응?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이성윤 지검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이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죠?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 자리에 있고 결국은 어떤 현재의 논란과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재판을 통하고 어떤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럴 경우에 나중에 이제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겠죠. 그럼 새로운 그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는 뭐 1년 정도 이제 검찰 다음 대통령과 김오수 지금의 현 검찰총장은 두 명의 대통령을 모시는 다음 검찰총장도 그 김오수 총장과 1년을 일하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했을 때는 서울 고검장의 이성윤 지검장이 당연히 검찰총장 자리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여기서 이제 법무연수원에 몰아넣고 어차피 니네 보스 지금 대선 나간다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어차피 니네 보스 지금 대선 나간다고 하니까 연수원에 있으려면 있고 윤석열한테 갈 사람들 가라. 뭐 사표 안 내고 버티면 되네. 그냥 연수원에서 계속 연수 받아라. 뭐 그런 어떤 검찰 인사고 이거는 오늘의 검찰 인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윤석열 사단의 수사권을 모조리 회수했다. 즉 정치 검사들의 수사권을 회수했다. 법무부 장관 박범계가 결국 그래서 연수원에 다 몰아넣어서 나갈 놈들 나가라 라고 하면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오늘 박범계 장관이 이런 인사를 단행할 수 있었던 우리가 배경을 좀 보자고요. 그 배경에는 조국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그쵸?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여태까지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에 여태까지 독재정권에서는 공안부가 날랐고 민주정권이라고 하면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수부가 자기네들의 기소권과 수사권으로 사실상 본인들의 어떤 살아있는 권력을 만천에 검찰이라는 걸 알렸고 결국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의 결과물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만약에 조국 장관님이나 추미애 장관님이 여태까지 이런 형사부나 공판부 중심의 검찰 인사를 하겠다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검찰과 맞서면서 인사를 그동안 안 해오던 인사를 갑자기 이렇게 박범계가 있다 그러면 검찰에서 내부 반발 뭐 난리 났겠죠. 그쵸? 난리 났겠죠. 조용하잖아. 왜 조용할 것 같아? 추미애 장관과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여태까지 검찰개혁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하면서 능력 있는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를 중용하겠다는 거고 그 어떤 조국 추미애 그리고 박범계는 어떤 본인의 공격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검찰개혁 그 조직적 저항에 지금 싸우고 있고 그 결국은 여러분들 내일부터 오늘부터 검찰 인사들 딱 보면 기사들만 보면 알고 있죠. 조중동이 욕하면 좀 제가 늘 뭐라고 합니까? 잘된 인사다. 그쵸? 조중동이 욕하면 잘된 인사다. 그쵸? 지금 뭐 조중동이나 딴 그 할 것 없이 법조 기자들 친정부 인사로 가득 채워 정권 수사 브레이크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올 거라고. 그쵸?
정권 수사 가로막혀. 뭐 누가 들으면 정권이 굉장히 대단한 비리를 저질렀는데 검찰이 정의롭게 수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인사권으로 정부에 들이대는 검사들을 굉장히 좌천시켰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조중동이 욕하면 굉장히 잘한 인사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A 플러스 정도 줄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구자연 검사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 이 구자연 검사는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대변인이었고, 이성윤 지검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중앙지검 1, 2차장이 사표낼 때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그때 하여튼 누가 봐도 역량 있는 검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검사들이 희한한 게 있어요. 검사들은요, 왜 연수원을 가면 여러분들 왜 옷을 벗을까 그런 거 있죠? 검사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냥 공무원이니까, 안 그래요? 공무원이 연수원도 갔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왜 검사들은 희한하게 연수원으로 가거나 그러면 옷을 벗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검사들 사이에서도 검찰 조직은 보이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수사권이 없는 검사들은 서로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사 특수 이런 어떤 검사권을 휘둘러낼 수 있는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는 항상 검사 동일체를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한직에 가서 연수원에 이르면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를. 그런 검찰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좀 정의로운 검사들을 연수원에 보내면 나머지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떤 검사들을 채워갖고 옷 벗기는 수단으로 썼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기를 들어서 얘네들을 연수원으로 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쟤네들은 공무원이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한동훈이 공무원이에요? 국민의 월급을 받으면서 정치검사질을 한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사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민의힘에 붙어갖고 대권을 출마한다는 새끼들이 저게 윤석열의 할 짓입니까? 저게 국민들에게 세금 받았던 검찰총장의 모습이에요? 그래놓고 검찰이 중립을 외치고, 검찰이 무슨 독립을 외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정치한다고 떠드는 새끼들이 저게 정상적인 중립성을 지켰던 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정치검찰들이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죠. 응? 왜 다른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성을 지키라고 조금이나마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징계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여당 유죄, 야당 무죄라는 법칙을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어쨌든, 연수원에서 버티시던가, 윤석열을 향해서 가시던가, 너희들 자유입니다. 오늘 검찰 인사 잘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국을 외면하면 대권 후보 자격 없다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 영상에 제가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고 이낙연 지사를 비판하고 정세균 전 총리를 비판을 했는데, 제가 그 비판은요, 단순히 그분들이 조국을 외면하고 지우려 그래서 비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대선에 져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국을 지어서 보이지 않는 100표를 얻기 위해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자기 동료가 피 흘리는 것을 아파하면서 조국에게 대해서 응원의 한마디를 하고 1000표를 얻는 게 맞습니까? 응? 총수님께서 이낙연을 응원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 죄송한데요. 저는 박근혜 사면하는 소리 나오는 사람은 정말 경멸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선을 이기려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중도 타령하면서 지지자들 투표하러 안 간다니까요. 내가 진짜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준 거예요.
조국 장관에게 응원 한마디 해갖고 대선 떨어질 후보들이면 그 사람들 나올 자격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조국을 입 밖으로 꺼냈다간 대선 떨어질 것 같다라고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겁을 먹어갖고 무슨 대권을 잡아갖고 무슨 개혁을 하고, 어? 그건 제가 아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제가 그분들에게 대선 나오지 말라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지니까, 어? 여기저기서 딴 정치 평론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어? 조국을 적당히 뭉개서, 얘기 안 하고 뭉개서 중도층을 끌어들인다. 여러분들, 나는 그런 얘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조국 얘기를 안 하면 중도가 돌아와? 아니,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조국을 얘기를 안 하면 중도가 돌아오냐고. 그런 근거 없는 얘기는 왜 만들어놔? 응? 아니, 그게 말이에요? 그걸 정치 분석이라고 씹으려요? 응? 조국을 얘기 안 하면 중도가 돌아온다? 무슨 증거로? 그러면 중도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지지자들이 외면하고 투표장 안 가는 건 생각 안 하나? 중도, 어설픈 중도 100명 돌아왔다고 칩시다. 만 명이 투표하러 안 나가요. 어? 만 명이 투표를 하러 안 나가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민주당 지지자들만 똘똘 뭉치게 해도 40%예요. 그쵸? 민주당 지지자들만 똘똘 뭉치게 해도 40%야. 왜 그걸 몰라? 저는 대권 후보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 본선 못 이깁니다. 제가 그래서 늘 조국을 넘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조국의 수사,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조국 장관이 무슨 그렇게 큰 중죄를 지었고 조국이 그 가족이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당했는지 이거는 재판부가 판결 중이고 그 누구도 조국에게 사전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다. 이런 말 정도 해줄 수 없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조국을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아직 조국은 그 어떤 재판부에서 명확한 죄가 나온 게 없다. 응? 왜 그런 말을 못하죠? 정말 사람들이 비겁해. 내가 여러분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하려고 이 얘기예요? 응? 여러분들에게 제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고요. 어? 이재명 지사에게만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이낙연도 똑같아요. 조국에겐 빚이 없다 그러다가 이재명 지사에게 지지율이 큰 차이가 나니까 이제 와서 조국에게 미안하다. 아주 가증스럽죠. 자기가 국무총리일 때 얼마든지 어? 총리로서 검찰총장과 맞설 수도 있었잖아요. 어? 정세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윤석열과 싸울 때 총리로서 뭐라 그랬어요? 자중하시라. 그래서 제가 세 명을 다 깐 거예요. 응?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받기 위해서 강성 지지자라고 하는 조중동의 말에 앞잡이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꼈던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그러면 선거 져요. 다시 어게인 2007년도 선거가 나요. 민주당 조국을 버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하러 나갈 것 같아요? 100만 명이 안 나가면 어떻게 이겨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조국 버리는 민주당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조국을 외면하면 100만 명이 투표를 하러 안 나가는데 나머지 중도 100만 명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죠. 민주당 순진한 생각이죠. 지금 조국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안 한다 그래서 대선 본선에 올라가면 저쪽이 조국을 소환 안 할 것 같습니까? 조국은 또다시 소환되게 돼 있어요. 왜? 저쪽 대선 후보가 윤석열이니까. 딴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조국 장관이 여기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수가 있겠죠. 저쪽 후보가 조국 장관에게 잔인한 칼을 휘둘렀던 윤석열이 대권 후보에 나오면요, 조국은 또 소환돼요.
그때 또 사과할 거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단순히 조국 지지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과하면 윤석열이 대권 후보인데 당연히 조국은 또 소환돼요. 그때도 가서 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사과할 거야? 그때는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 마음 다 떠나요. 전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또 대선 본선에 가서 조국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권 후보로서 사과한다? 민주당 지지자들 투표 안 해요. 난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응?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국 장관이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마음이 아프고 인기가 있어서 조국을 위하면 내 시청률이 올라가고 내 팬들이 많아질까? 저는 여태까지 여러분들 팬들 생각하고 얘기했으면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내가 조국 빠들의 마음을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천만의 말씀. 나는 이재명 지지자들한테도 욕을 먹을 각오라고 이재명을 비판을 했고 이낙연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을 각오라고 이낙연 지지자들을 이낙연을 비판을 했고 정세균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을 각오라고 정세균 지지자들의 정세균을 비판했어요. 그렇죠? 세 명을 다 깠어요 전. 어떻게 보면 저는 구독자가 막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들도 내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야 되는 거고 이낙연 지지자들도 내가 비판했으니까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야 돼요.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민주당 이렇게 나가면 져요. 대통령 선거 져요. 정말 충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 진짜 답답한 게 이번에 사과하면 대선 때 저 사람들이 조국을 소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왜 순진한 생각을 하냐고요. 쟤네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조국 얘기하면 여러분들 왜 쟤네들이 자꾸 조국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쟤네들이 조국 얘기를 하는 거는요. 지지율을 깎아먹기 위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 내부 갈라치기예요. 조국 얘기만 하면 민주당이 흔들려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조국 얘기를 해서 지지율이 깎인다는 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공작이고요. 조국 얘기를 하면 언론 지지율이 깎인다 그러면 민주당 내 안에서 분란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조국 장관 문제에 있어서는 뛰어넘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조중동에서 조국 얘기를 하면 민주당에서 조국 사과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왜 조국이 사과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던지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고. 제가 대선에서 이기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무조건 사과하고 조국을 뭉개고 조국을 외면하라면요 대선 집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는 7,000명만 뭐 투표를 안 하겠지 그게 아니라 조국은 단순히 어떤 법무부 장관이 아니에요. 많은 민주시민들에겐 그가 당했던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당했던 것들을 연상시키면서 가장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국 문제를 짚고 넘어갈 때는 사과가 아니라 진실 규명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제가 연일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진짜 민주당이 대선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검찰이 과연 정당했냐,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고 검찰이 조국 장관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들고 왔는데 사모펀드 뭐가 나왔냐. 오히려 민주당의 요구는요 검찰과 언론은 조국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혼자 외롭게 둬서 같은 동지로서 미안하다, 같이 피 흘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 민주진영이 똘똘 뭉치고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사과가 아니라 진실규명이에요. 그쵸? 왜 여러분들 자꾸 민주당이 사과하면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요? 반대로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나름 제 정치 분석에 나름 신념을 갖고 있어요. 제 얘기 들으면 좀 공감해 가실 거예요. 민주당이 조국 얘기를 조중동에서 던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면 반대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저건 좀 심하지 않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던 거예요. 그건 단순히 조국을 지지하기 위해서 촛불을 든 사람도 많았지만 검찰의 수사 형태에 대해서 저건 아닌데 하면서 조국 장관과 그의 일가의 어떤 의혹과 그런 것들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도 검찰의 행위는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 조국 장관님 책에도 있어요. 무조건 조국을 응원하는 사람만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자꾸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스탠스를 취하면 어떠냐면 윤석열이 옳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제가 왜 민주당한테 조국 장관에 대해서 더 이상 사과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저렇게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깡패 짓을 해놨던 윤석열이 옳았다가 반대급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민주당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사과하면 윤석열 수사가 옳았다가 반대로 급부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잘한 거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은 민주당이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과를 할 때마다 윤석열이 대단한 인물이구나. 윤석열이 옳았다가 되는 거고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은 그냥 조국 빠가 되는 거예요. 조국이 저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사과를 하는데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를 외친 그냥 조국 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살골 넣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자기네들이 정치 구단이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하면서 송영길 대표의 사과가 적절했다. 천만의 말씀. 순진한 생각이지. 조국을 털고 가지 않으면 중도가 돌아오지 않는다? 개같은 소리죠. 그들만의 공식이죠. 그건 여의도 문법이에요. 적어도 민주당 스피커들이 얘기할 때는 여의도 문법을 깨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단 한 번도 여의도가 광장을 이긴 적은 없어요. 광장이 늘 여의도의 정치를 끌고 나갔지 여의도가 시민들의 광장의 정치를 끌고 나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조국 수호를 외쳤던 수백만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가 움직여서 공수처 설치를 하기 위해서 4+1 공수처를 설치한 거고 입만 번지르게 얘기하는 여의도의 정치는 단 한 번도 광장을 이끈 적은 없어요. 제가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조국을 외면하고 조국을 부담스러워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말 잘 생각하셔라. 응?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쵸? 반드시 조국을 넘어설 생각을 해라. 당당하게 수사 중인 사건이고 이미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은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더 이상 왜 그를 부관참시하느냐. 재판부가 재판 중이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입장 표명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미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은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미 조국 장관은 2년 전에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유배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더 조국 가족과 그의 가족들을 부관참시하고 그를 죽여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지지층들의 마음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 진영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반대 진영의 논리도 제압할 수 있는 논리예요. 얼마나 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조국과 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더 사과를 요구하고 이미 그들은 사형을 받았다. 얼마든지 멋지게 지지자들을 감동시키고 저들의 논리를 반박 못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째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민주당에서 내부들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진짜 제가 봐도 민주당 지지층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중도를 잡는다는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제발 제 충정을 알아듣고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조국은 단순히 이재명 지지자와 이낙연 지지자와 정세균 지지자와 추미애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분리해 가면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이낙연 지지자들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신경을 안 쓰고 그런 게 아니다. 민주당 전체 큰 민주 진영의 아픔인 것이다. 조국은. 그래서 이런 조국은 일개 어떤 정치 세력이 아닌 민주당 전체 범진보 세력의 아픔을 겪었던 민주 시민들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먼저 달래고 그 다음에 대선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미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은 정치적인 사망 선고와 언론에 이미 언론과 검찰이 사형 선고를 내민 거예요. 그런 가족에게 더 이상 무엇을 더 사과를 요구하고 그 어떤 요구를 하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대권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 제가 어제 신병철 기자님이랑 통화하다가 여러분들 소름이 끼쳤었어요. 신병철 기자님이랑 통화하다가 소름이 끼쳤는데 뭐가 소름이 끼쳤냐면 제가 좀 잊고 있었던 걸 신병철 기자님이 일깨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조민 선생이 이사 가다가 6개의 이삿짐을 잊어버렸다 그랬죠. 그쵸? 그래갖고 저도 옛날에 이게 좀 이상했었거든요. 어떻게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 6개를 잊어버릴 수가 있냐. 근데 이거를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이때가 2013년이에요. 2013년이면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그렇죠? 2013년에 박근혜 정부였고요. 이때 정경심 교수랑 조국 장관님 여러분들 옛날에 글 쓰신 거 보면요. 국정원이 조국 장관님과 조민 선생을 사찰한 게 나와요. 아니. 조민 선생과 조국 장관님이 사찰한 게 나와요. 국정원이 2013년도에 조국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선생을 사찰한 게 나와요. 그게. 그럼 사찰했다는 것은 조민 선생이 이사 가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쵸? 그래갖고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 조국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박지원 장관이 표창장 깐 거 보여 알아요? 박지원 장관이 표창장 박지원 그 당시에 의원이 표창장 깐 거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표창장이랑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서 표창장 원본이랑 그 깐 거랑 달랐어요. 기억나세요? 박지원 원장이 깐 거랑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서 깐 거랑 각도가 달랐어요. 각도가. 조선일보는 그 표창장을 어디서 입수했는지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지원 원장이 본인이 입수했다는 표창장의 그 직인 파일이랑 조선일보가 그 다음날 깠다는 직인 파일이랑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추리가 되냐면 제가 또 추리 잘하죠. 검찰이 여러분들 윤석열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윤석열 검찰이 국정원 개혁할 때 조남관이가 신현수 조남관이 국정원 개혁단장으로 갔었어요. 어디까지 제 추리입니다. 어디까지 제 뇌피설인데 2013년도 국정원은 조민과 조국 장관을 사찰했다는 문건이 있죠.
그러면 조민양 이사 갈때 박스가 6개가 없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삿짐 박스가. 저는 국정원이 이 박스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그 박스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박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국 장관과 그의 것들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검찰이 갖고 있던 표창장 원본이 조선일보로 흘러갔다고 하는 게 저의 가설이에요. 그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쵸? 조선일보는 그 표창장 원본을 어디서 입수했어요? 검찰이 주지 않은 이상 그걸 어떻게 입수해요? 그렇지 않아요? 박스가 6개가 잊어버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 당시에 민간인 사찰했다는 건 분명하고 조국 장관과 조민 선생도 사찰했다는 게 나와 있었고 그거를 국정원이 분명히 사찰했다는 증거가 있고 이삿짐이 없어졌어요. 누가 했을까요? 이런 엄청난 짓을. 이거는 엄청난 이미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국정원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 개혁할 때 압수수색할 때 국정원의 압수수색 물품에 바로 민간인 사찰에 조국 장관님 거와 조민선님께 있어서 검찰은 그걸 압수수색을 해서 갖고 왔었고 그 압수수색 물품을 뒤지다 보니까 거기에 표창장이 있었고 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가는 순간 분명히 검찰개혁을 할 것이다 라는 걸 해서 이미 검찰은 사전에 많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이 박지원 원장의 표창장 직인 파일과 조선일보가 발표했던 직인 파일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조선일보는 그 직인 파일이 어디서 나를 밝혀야죠. 저는 이건 기획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조국 장관님 책에 맞아요. 조남관, 즉 서울대 후배인 조남관이 나를 찾아와서 법무부 장관 취임을 만류했다라는 말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조국 장관님 책에 대학 후배인 조남관이 나에게 법무부 장관 취임을 만류했다. 국정원 개혁위원으로 갔던 게 바로 검찰의 조남관이었어요. 그때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했고. 저는 그래서 어제 신명철 기자님과, 이거 어디까지, 뇌피설입니다. 좀 증거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 능력으로는 잡을 수는 없어요. 저도 사실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 6개의 박스가 그때 국정원의 압수 물품을 좀 조사해보면 돼요. 누군가가 캐야 되는데 그 당시에 검찰이 국정원에서 어떤 압수물들을 갖고 갔는지를 봐야 돼요. 거기에는 조국 장관님과 조민 선생의 사찰 파일과 압수물품이 분명히 이 사라진 6개의 박스가 검찰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민 선생의 이삿짐 사라진 6개는 국정원을 거쳐서 검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거기 안에 있었던 조민 양이 잃어버렸다는 바로 표창장.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첫 표창장을 재발급받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조민 양이 이사도 중에 박스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동양대 표창장을 재발급을 신청한 거예요. 이걸 박스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동양대 표창장을 재발급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맞아 떨어지잖아요. 박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양대 표창장을 재발급을 신청한 거거든요. 이게 2013년 일이에요. 제 추리는 그래요. 똑같이 2013년에 발생한 거예요. 국정원 사찰이 2013년에 일어났고 조민 선생의 이사가 2013년이었고 박스가 없어져서 재발급을 신청, 부산 의전원 재발급 의전원을 가기 위해서 재발급을 신청을 했더니
없어진 걸 알고 재발급을 신청을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신병철 기자님의 얘기를 듣고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정경심 교수님의 얘기랑 맞는 거예요. 이거를 밝혀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이미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하면 조국과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줄 알고 사전에 국정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이 여섯 개의 박스가 저는 검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혹이지만 지금은 의혹이지만 너무 의심들을 들어가는 왜 조선 어디서 조선일보는 그 원본 파일이라는 직인은이 어디서 났을까? 그냥 봐도 검찰의 정보가 바로바로 흘러나가는 게 조선일보인데 박지원 그 당시의 의원과 조선일보가 발표한 직인 파일은 달랐거든요. 조선일보는 어디서 그게 났을까? 그걸 밝혀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저는 분명히 누군가가 기획사건이에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조국, 문재인 하면 검찰 개혁, 그리고 이미 검찰은 준비하고 있었던 카드를 쓴 것이다. 검찰이,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이 표창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성애나 그쪽 최성애의 그 스탠스를 보면 알잖아요. 정경심 교수와 그렇게 사이좋고 조민양에게 용돈을 주던 최성애가 갑자기 태도가 변하고 이거는 누군가 기획에 의해서 최성애의 어떤 학력 위조나 횡령 그런 것들을 다 검찰은 이미 여러 가지 첩보를 위해서 갖고 있었고 최성애가 갑자기 태도를 바뀌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동양대는 이미 이 표창장에 관해서 이미 회의를 하고 있었고 이미 회의를 하고 있었고 검찰이 기획하고 최성애가 사실상 검찰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증언을 하면서 이 사건은 법무부 장관 조국을 치기 위한 시나리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느낌은. 이걸 밝혀야 될것 같아요. 2013년 국정원 문제부터. 이거를 잡으면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검찰, 그러니까 국정원 국내 파트 지금뿐만 아니라 이 정치검찰들까지 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저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더 의혹을 하나 풀수 있는 좀 증거를 확보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도 알다시피 기자고 저도 언론사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퍼즐을 점점 맞춰 나가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진실을 밝히는 시간으로 만듭시다. 지금까지 제 뇌피셜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준석 돌풍 분명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누군가 기획자가 있어요. 제가 보면 이건 분명히 기획자가 있는데 그 기획자는 저는 김종인이라고 생각해요. 김종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김종인이냐면 이준석의 행보가 이준석 머리에서 나올 행보가 아니에요. 이건 김종인의 행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이준석이 오늘 가장 먼저 보면, 대구에 가서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쵸? 이준석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당대표에 출마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중진들에게 압승을 하기 위해서 발언 수치가 낮아졌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준석이가 자기가 당대표를 정말 해야 된다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다 그러면 박근혜 태릉은 정당했다라고 저는 떠들었을 것 같아요. 김종인 뒤에는 김무성이 있고요. 왜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서 유승민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쵸? 이건 중도를 노리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예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얹히기 위해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가장 합당한 거죠. 왜 그러냐면 나경원이나 주호영이는 정권을 뺏기더라도 제1당으로서의 본인들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당 구도가 있기 때문에 정권을 뺏겨도 본인들이 사는 데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호영은 국민의당과 합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경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에는 주호영과 나경원이 적합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정권을 뺏겨도 그들은 기득권이죠. 근데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의 가장 걸림돌은 김종인이 볼 때는 안철수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김종인이가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면서도 안철수를 저격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끊임없이 김종인이 안철수를 계속 저격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나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이준석은 안철수에 대해서 굉장히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통합에 대해서 이준석도 안철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보면 이 모든 프로젝트 왜 그러냐면 김종인이가 왜 저는 뒤에 있고 김무성이가 뒤에 있다 그러면요, 김종인은 굉장히 뒤끝이 많은 사람이라는 정치평론이 많아요. 그쵸? 뒤에서 자기가 모든 어떤 공도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러고 뭐든지 자기 때문에 정권을 잡고 뺏기고 라고 그런 상황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은 누구보다도 뒤끝이 있는 게 바로 박근혜예요. 속 좁은 노인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김종인이 가장 분해하는 사람이 박근혜예요. 경제 교사로 박근혜를 옆에서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박근혜가 정권 잡고 팽당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쵸? 박근혜가 정권을 잡았는데도 김종인은 팽당했어요. 누구보다도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게 바로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과 김무성이었어요. 결국은 이준석이가 대구에 가서도 박근혜 탄핵은 잘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김종인이라는 상황정치 뒤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김종인과 어떤 윤석열이 볼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박근혜와 이명박을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친이가 밀고 있는 주호영이나 친박이 밀고 있는 박근혜 둘 다 부담스러운 존재죠. 잘 생각해보면요. 친이나 친박이나 김무성이가 대통령 되는 데는 걸림돌이에요. 지금은. 왜? 윤석열을 구속시켰으니까. 그러면 이 친박과 친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일한 이준석이라는 젊은 카드예요. 제가 분석을 하면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이 볼 때는 자기가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을 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개혁과 변화라는 어떤 국민의힘의 다른 카드가 친박과 친이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이크 소리가 안 좋아?
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분석을 하면 그거예요. 윤석열이의 조금 참고 들어주세요. 윤석열이의 가장 부담은 뭐냐? 이명박과 박근혜를 구속시킨 거예요. 지금이야 윤석열이가 아직 정식적으로 등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명박근혜의 구속에 대해를 털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명박근혜의 구속을 털고 가야 되는데 주호영이나 나경원은 박근혜는 죄가 없다. 박근혜는 즉각 석방해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준석이가 오늘 가갖고 박근혜 탄핵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탄핵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이가 정당했다라는 걸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주호영이나 나경원은 친박의 표를 얻고 이 친이의 힘을 얻기 위해서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늘 떠들거든요.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떠들면 윤석열이 잘못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은 국민의당의 후보의 자격이 없는 거죠. 제가 분석을 하면요. 이준석은 바지예요. 뒤에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 과거 바른미래당 박근혜 탄핵의 주역들이 있는 거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는 이명박근혜의 구속에 면죄부를 줄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대신 사과한 거죠. 그쵸? 이명박 구속은 친박에서도, 보수지정에서도 이명박은 이미 죽은 존재니까, 이명박의 사면이나 구속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잖아요. 대구를 가서 이준석이가 사과를 했다라는 것은 탄핵이 정당해 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당대표가 그거를 짊어지고 가고 그 탄핵은 그러니까 박근혜가 잘못했고 윤석열이 옳았다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윤석열이가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이미지는 저쪽 수구 세력들에게 윤석열은 정의로운 사람, 정권과 맞선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그두 개로 지금 대선 지지율을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의 분열의 씨앗이라는 말이에요. 그쵸? 분열의 씨앗이 바로 박근혜의 탄핵이에요. 그 박근혜의 탄핵을 누가 정리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주호영도 대구 출신이고, 지금 나경원도 친박이 밀고 있고, 나경원은 지금 즉각 자기가 당대표 되면 박근혜를 즉각 석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박근혜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가 석방됐어요. 윤석열이 뭐가 될것 같아요? 박근혜를 석방을 계속 나경원이가 당대표가 돼갖고 박근혜 석방을 외치고, 그러면 윤석열은 뭐가 돼요? 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람인데.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분열되겠죠. 표가 한 곳에 모이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구 세력의 분열을 막기 위한 카드는 이준석으로 내민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명박근혜의 구속에 대해서 대신 총대를 맺을 수 있는 당대표는 이준석으로 간 거고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대구 가서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떠드는 거고, 박근혜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얘기해야지 과거 바른미래당에서 박근혜 탄핵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옳은 사람이 되는 거고, 유승민에게 차기 기회도 있는 거고, 김무성의 정치 부활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윤석열이의 대권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 이명박근혜의 탄핵에 대신 총대를 메주고 윤석열을 자유롭게 해줄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는 거죠. 저쪽에서 볼 때는.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 가장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승민, 김무성, 김종인 3인이죠. 그렇죠? 유승민은 박근혜에게 찍혀갖고 원내대표를 날라갔고, 김무성도 친박 공천에 밀려서 뭐죠? 그 당시에 도장 갖고 도망갔어. 이력이 있고 이세 사람의 특징이 유승민은 박근혜에게 청와대에 찍혀갖고 원내대표를 날라갔고 김무성이는 당대표 시절에 도장 들고 튀었고 옥쇄 들고 나르쇠 그 다음에 김종인은 대통령 만들고 팽당했던 이세 명이 박근혜에게 가장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대신 이준석이 해주는 거고 그 이준석은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만들어줘야만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수구 세력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준석은 큰 거대한 기획자가 있고, 그 뒤에는 조중동이 있는 거고. 조중동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잖아요. 딱딱 맞아지죠. TV 조선에서 최순실의 주차장 화면을 깠던 거거든요. 결국은 조중동도 박근혜 탄핵을 동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중동도 태극기 부대가 부담스러운 거죠. 조중동이 봐도 태극기 부대를 정광훈이나 태극기 부대를 껴안은 이준석과 아니 주호영이나 나경원이의 국민의힘은 차기 정권을 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한마디로 저쪽은 태극기 부대를 멀리해야만 중도 보수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앞선 거죠. 태극기 부대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데는 나경원도 아니고 주호영도 아니고 가장 합리적인 게 이준석이고 이준석이면 젊고 신선하고 개혁의 이미지가 되니까 이준석이 당대표 됨으로써 국민의힘은 젊어지고 개혁적인 정당이 돼버리고 그 개혁적인 정당에 윤석열이라는 정의롭고 강단 있는 사람이 대권 후보가 된다 그러면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바로 그 조력을 그래서 조중동은 끊임없이 이준석을 띄우는 거고요. 그렇죠? 언론이 띄워줘서 이준석이의 신드롬이 나오는 거죠. 언론이 이준석을 비판하고 젊고 유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준석이가 되면 당내 불협화음이 있고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중동에서 씌워준다 그러면 이준석은 현재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죠. 언론이 떠들어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준석을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은 대호 프로젝트다. 그 대호 프로젝트에는 과거 윤석열이의 가장 절친한 검사들이 있고 퇴직한 검사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퇴직한 검사들과 조중동의 대가리들 그리고 그 앞에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김무성 그리고 훈수라고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김종인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이준석은 스스로가 지금 신드롬을 일으킬 게 아니라 거대한 프로젝트, 윤석열 대권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총수 생각이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또 변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대로 가면 이준석이가 되는데, 그렇죠? 이대로 가면 이준석이가 되는데 과연 친박에서 밀고 있는 나경원이나 친이에서 밀고 있는 주호영이 가만히 있겠냐? 단일화의 변수가 있다. 그렇죠? 여기에는 나경원과 주호영의 단일화의 변수가 있다. 근데 단일화의 변수가 뭐 어떤 게 있냐?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조직력을 친박의 조직력과 친이의 조직력을 합치면 이준석은 넘어설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상황이 나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패배가 된다.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은 낮다. 제가 보면. 여기저기서 주호영과 나경원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단일화 가능성이 전 낮다고 봐요.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후보에게 나경원과 주호영이 깨진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이 되는 거죠.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네. 단일화가 진짜 힘든 이유는 이 단일화가 꼭 필요하면 조중동은 주호영과 나경원을 띄워주겠죠. 단일화하라는 시그널을 보내겠죠. 근데 조중동이 지금 나경원과 주호영의 단일화를 반대를 하겠죠. 왜? 그들은 이준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일화를 할 수가 없죠. 왜 매번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돌아가면서 하죠? 조선일보가 올해 이번에는 조선일보, 다음에는 동아일보, 그 다음에는 중앙일보. 저번엔 조선일보 출신이 20대 국회에 들어왔었죠. 21대는 채널A 동아가 들어왔죠. 22대는 중앙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쵸? 그건 무슨 말이에요? 조중동은 국힘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보시면, 대통령이 여러분들, 3년 만에 국정원을 방문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국정원장의 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만에 국정원을 돌아가요. 그래서 박지원 장관을 만납니다. 아, 박지원 원장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해요. 과거로 돌아가는 일 없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박지원 원장이 화답을 합니다. 정치와 절연, 국정원은 북한과 해외 전문 기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저는 이번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깜짝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어떤 말에 신빙성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생전에 가지 않았던 집권 말기에 국정원을 방문했다는 것은 저는 이건 남북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면 저거 남북 정상회담하는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남북 정상회담을 할때 여러분들 그냥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나냐? 국정원이 이미 다 움직입니다. 국정원이 움직여서 북한과 접촉을 해갖고 사전 접촉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이 움직입니다. 국가안보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통일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조율이 되면 남북 정상회담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대북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국정원이 움직이고 그 국정원과 나중에 국가안보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면 국정원은 드러내지 않지만 가장 국가안보실 정의용 실장이 가장 먼저 보이죠.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할 때 정의용 실장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 정의용 실장이 보이죠. 그때 정의용 실장이 보이기 전에 정의용 실장은 누구랑 만나냐? 국정원장을 만나는 거죠. 국정원장과 이미 다 조율을 하고 국가안보실에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국가안보실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부나 다른 유관 부처와 협의를 해서 경호처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만났던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나서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의 트럼프와 했던 남북 그리고 북미 간에 어떤 문재인 정권이 4년 동안 했던 여태까지 비핵화 전략 그리고 남과 북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랬거든요. 바이든이 인정을 한다 그랬잖아.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트럼프 때 있었던 남북 문제, 북미 문제를 전부 리셋시켜 갖고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바이든 정부의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재정립한다라는 게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과는 바이든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었던 바로 남북미, 그렇죠? 남북미의 이 3자, 당사자 간의 의견을 가장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의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모든 게 밝힐 수는 없겠죠.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 이거 지금은 제 추리입니다.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줬을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만나갖고 이것저것 뭐 백신 얘기하고 그럼 뭐 미사일 주권 회복했다 그러고 분명히 북미 간의 문제, 남북 간의 문제를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외교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미국의 의중이 있을 거라고. 즉,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분명히 받아왔겠죠. 당연히 어떤 선물을 받아왔겠죠. 적어도 우리가 쪽팔리지만 우리가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전시작전권이나 한미연합사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남북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남북 경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나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어떤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갖고 왔겠죠.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 조만간 발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방문한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6.25를 맞이해갖고, 여태까지 6.25 때마다 우리는 남과 북의 어떤 그 적대시하는, 뭐, 그날을 잊지 말자라고, 뭐, 북한의 친구 얘기인데, 가장 민족 동전은 상잔의 비극에 6.25를 맞이해서 사실상 국회에서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어떤 정말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쵸? 6.25라는 전쟁의 아픔을 이제는 전쟁을 시작했던 날에 전쟁을 끝낸다는 종전선언이라도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의미적인, 여태까지 6.25는 우리가 북한을 증오하는 날이었거든요. 북한의 남침을 증오하는 날이었는데 6.25에 어떤 북한과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손을 잡고 우리 민족끼리 과거에 있었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더 역사적으로 더 의미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